조준이 형, 동사스. 차도 참아. 아유. 우준이 형, 국과수에서 자료 넘어왔어요? 아직이요. 왜요? 아, 이거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 그것도 애들 그래, 어? 아시면 사 이리 와, 어? 나 받아줘. 국과수에 전화 좀 해줘. 아, 그래. 공안치안센터 이순내 승경입니다. 오늘부로 수사과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누가 그래요? 발령 났다고? 우리 치안센터 홍경사님이요. 기가 막혀서. 이것 봐요, 이순경. 우리 수사과는요, 경찰에서도 꽃 중에 꽃이라고요. 엘리트만 모이는 데라고요. 그리고 홍경사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순경을 발령을 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라면 모를까?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수사과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 이순혜 순경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수사과 근무는 처음이니까 많이 도와주고. 이순경, 이순경 자리는 저쪽입니다. 김순경! 네! 조사계로 자리 옮겨요. 아, 네. 예, 서장님. 예, 알겠습니다. 강과장,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어. 알고 있나? 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사 문제를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수사과 TO 안에서 인물을 차출하고 부서원을 운영하는 게 수사과장의 소관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렇다고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수사과라는 데는 말이야, 전통적으로 유능한 엘리트 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우리 경찰에서도 꽃 중에 꽃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유족 보상 차원에서 특치한 그런 여순경을, 그것도 언제나 사건을 몰고 다니는 골치 아픈 이순경을 우리 수사과에 배치하는 것은 다른 수사과 직원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 과장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나 보지. 어떻게 경찰에 입문하게 됐느냐 보단 경찰로서의 사명감,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경 남편이 선배였다면서? 네. 그래서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과장이 결정한 것을 내가 번복하면 수사과장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근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기, 여기요. 뭐 하나 새로 시작해 보실래요?
이번엔 제가 스파이를 하는 거고 이순혜 씨가 스파이 보조를 하는 건데요. 예? 생각 있으세요? From now on, you and I are lovers. 지금부터 두 사람 사이는 애인인 척 하는 겁니다. 특히 수사과장 앞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마셔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느낌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네? 남편 되시는 분하고 선후배 사이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과장님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박 과장, 여기서 뭐야? 수고해요. 사장님 만나고 오는 거야? 반말하지 말랬지. 사장님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어. 무슨 일이었어? 또